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죠?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더 조금, 또좀더 심해진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은 아마 곧 해결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이 법안로 안에도 못 들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백중오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돼서 참 제가 대신 송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백중오재, 우리가 백중입재 때 백중의 의미, 어떠한 마음을 먹고 백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왜 지옥에, 무간지옥에 빠졌는가? 그것은 평상시 삶이 살생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행을 다 함으로 인해서 그 인과로 이제 지옥에 빠졌는데, 우리가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효심이 지극해서 그 효심으로 이렇게 목련존자 어머님을 구제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 백중의 의미는 오히려 효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평상시 삶을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백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제 때는 이제 부처님의 영가보문을 했어요. 부처님의 영가보문. 그 다음에 삼제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집안에 누구나 다 돌아가시는 그러한 큰 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돌아가기 직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전에, 우리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 직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많은 사람들은 그 직전에 많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평생 살아온 업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다음 생에 그러한 고통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연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임종 때 번뇌망상 하지 않고 임종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다음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다음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상을 가기 직전에 우리가 영가가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가족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세상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염불해주고 법문해주고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역할. 이게 49제.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필히 해야 된다. 불자라면은 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밖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뭐도 있고 모든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 본인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불교가 있는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 역할이 바로 부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전달해준 역할도 스님의 역할이고, 불교가 있는 것, 부처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들을 스스로 수행을 하게끔 의례로 만든 것이 바로 생전예수제예요. 보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생전예수제 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서울시 문화재 52호. 아시죠? 서울시 문화재 52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고려 때는 이제 생전예수제와 수륙제가 아주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조 들어와서 생전예수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고, 생전예수제는 아주 다분한 불교적 수행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수륙제는 조사님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를 지내는 의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전예수제는 글자 그대로예요. 미리의 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생전예수제를,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의 수행 방편입니다. 수행 방편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육바라밀 수행 방편.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수행 방편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 방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보시죠?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이 있어, 탐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을 다 덜어내고 나면은 바로 번뇌망상까지도 다 덜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 탐심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역할이 바로 베푸는 겁니다.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본래는 청정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번뇌망상으로서 우리가
청정치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행의 역할이에요. 탐욕심, 이거 진심. 진심은, 우리가 계행을 어기는데, 탐욕을 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탐진치 마음인데, 그 중에서 진심의 마음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지게 그러한 것들을 참고 나가는 것, 화내고 뭐 이러한 이런 것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욕바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우리 그 세 가지 보시지게 인욕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러한 기도 기간을 거쳐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중 기도 기간, 또 생전 예수 기도 기간, 이러한 기도 기간에 어떠한 정진을 탁 하나를 마음에 두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종은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닦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중 기도 접수를 하면은 나만의 보면은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나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도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함께 이렇게 설사 이 가족이 와서 직접 하진 못하더라도 동참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동참의 공덕. 동참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동참의 공덕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연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큰 역할입니다. 봉헌사는 백중 때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전 예수제 때 나와 나 현재 살아있는 나와 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까지 지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매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백중 때 동참하듯이 생전 예수제 때도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것, 또 부처님이 있고 불교가 있는 그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만큼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스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사찰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의뢰가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조금 참여를 덜 하더라도 이 생전예수제는 필히해야 됩니다. 내가 매년 필히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모두 함께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하는 것, 이거 필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조상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백중제일을 하는 거, 이거 필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와 나 가족을 위해서 수행방편을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그러한 생전예수제도 필히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불자라면은 우리가 필히해야 할 그런 수행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전 예수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생전 예수제 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서 저희들도 생전 예수제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40대 맞춰서 49일 동안 경전 독송을 한 번씩 금강경 독송을 매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바라고 그리고 이 백중오제 기도 동참으로 여러분들 집안이 항상 편안하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